나는 그래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하고 뉴욕 그 중간에 딱 사니까 워싱턴 델라웨어주 몰라? 이제는 알아요. 델라웨어주 그 바이든 조 바이든 다이토록 오다시노 도나를 했다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 이웃이라고 어제 그 집에 갔거든요. 그 집에 쳐들어갔는데 경호대가 막더라고요. 그래 내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절친한 친구 언걸 미가고 나하고는 그럴 수 없는 사이다. 내일 다시 올게. 그러고 그 앞집에 가서 마이크라는 사람 만났거든요. 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16일 날 11월 16일 날 그 집에 마이크라는 사람 집에 가서 또 한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 집에 바로 지금 바로 붙었거든요. 나무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오면 같이 만나서 저쪽 문제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 여러분 우리 남북 통일을 누가 시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시킵니까? 미국이 시킵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37년 동안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 동포를 위해 37만 번을 기도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애의 통일이 되고 우리 생애의 동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악관에 가서 또 이야기할 것이고 일본에 가서 또 이야기할 것이고 평양에 가서 또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생애 만들이 되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37만 번의 기도를 주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 다 듣고 다 듣고 조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처럼 예? 합력하여 신을 이루시는 주님 총동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총동원하여 온 우주를 통치해가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저 북쪽을 통치해가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나는 그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He's my King of Kings. He's my Savior. 해방 사람들은 전도가 해보면요 전도가 잘 될까 안 될까 목사님 때 얼마나 어두운 세계인지 어두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그대로 믿어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전하는지 아세요? 가미사마를 전해. 가미사마 신을 전해. 신 믿으세요. 가미사마 신지대 고다서 아저씨 신지대로요. 나는 가미 신을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믿고 있을까요? 이억 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잘해야 돼. 영어 하나하나 잘해야 돼요. 이것까지 신이 있는데 신을 또 믿으라 하면 믿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을 신이라고는 가미사마 신을 믿는데 맨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자기 믿고 있는 신은 그대로 있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얼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요. 마음이 비슷할까 틀릴까? 영혼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별히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예수 믿는 불교 신자에게 전도 불교 신자 예수 믿잖아요. 그럼 부처를 그대로 믿고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죠. 일본 사람들은요.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어. 남녀 관계 안 끼고 있잖아요. 그 이치렌 그 교수가 이치렌이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이치렌. 이치렌. 이치렌도 믿고 예수도 믿어. 한 사람은 나카무라상인데요. 이 사람은 금년에 75세인데 9가지 신을 섬겨 내가 불렀습니다. 나카무라상. 아나토로 난시로노 카미사마 신지대로 9가지 신을 믿고 있대요. 그 교회도 나와. 그래 내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나타가 키메르 것도 됐어요. 당신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당신이 9가지 신을 믿는데 예수님을 맨 밑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하니까 맨 위에 올린대. 그건 당신이 죽으면 최고 뜨거운 지옥불에 빠진다.
예수님을 위에 올리든지 밑에 하든지 중간에 있든지 최고 뜨거운 지옥불에 빠진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아멘. 다 버리고 아멘. 전부로 가니사는 순대 때 예수님을 다 깨쓰고 있는 시대 신지 따라 안 왔다가 탱고 있게 마세요. 아멘. 모든 힘을 버리고 예수만 믿을 때 당신은 지금부터 천국이고 앞으로도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이 결정하라. 안 왔다가 기밀의 것도 됐어요. 기밀의 뺏기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 전에는 만나보면 얼굴이 침침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얼굴로 와서, 빌리 선생, 와나시와 기밀의 맛이다. 빌립 목사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난데 예수 삼아 닦게 수구인 노시도시네 신지마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지금도 만나면 와 뛰어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첫째 불교에 있던 사람, 남여한계에 있는 사람, 통일교에 있는 사람, 교포들도, 동포들도 예수 믿으면요, 밝아져. 기쁨이 넘쳐. 평화가 넘쳐. 얼굴이 달라져. 아멘.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니까요,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돼요. 침침한 게 있다가 남의 혈안계 껴 침침하게 갓대 구도사에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아 달라져. 갓대 구도사 사람들이 밀려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멘. 목사님 얼굴이 침침하고 온 교회가 송장 같아. 송장 교회라 불렀습니다. 송장 교회. 나이 많으나 젊으나 희열이 넘치고. 아멘. 아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이 한 장모님은요, 일본 사람인데 장모님은 대학 총장이라 예수 잘 믿어. 근데 그 교회 일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집안에다가 단나상을 집어넣고 그 신을 섬기고 있어. 그래, 목사님이 충고를 했거든요. 충고를 하니까 이 장모님 대학 총장이 힘이 세니까 목사를 어떻게 했을까? 예? 쫓아? 내버렸어.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은 그 장모님 집에 신방을 못 가. 왜? 쫓겨나가. 이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의 비밀. 7가지인데 오늘 한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한두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어릴 때부터 나는 외놈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75년 전에 그 동경에 신짓고 예, 거기에 구두방을 했었거든요. 구두도 고치고 닦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외놈 들었으니까 선교사로 갔는데 내 눈에 뭐만 보이죠? 외놈이 보여. 그러니까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걸리지 않아.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갔을 때 일본 항아리에 가서 딱 나와서 공원에 가니까 애들이 공을 차고 있는데 한 13명이요. 5학년, 6학년, 4학년 뭐 이런 애들이 공을 차고 있는데 전도가 싶어.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아, 저 외놈들 안 된다. 이런 말. 근데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더라고. 종아, 저 아이들이 앞으로 선교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쪽 마음이 싹 없어지고 내 마음 속에 그 아이들이 보석까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렀거든요. 기대고다사이. 민락 기대고다사이. 와다시와 아메리카가 그렇게 마시다네. 아메리카노 에버라스팅 교과의 철지. 와다시와 내 추국 감독의 말이야. 여러분, 영원한 교회가 이게 이 동구에서 확 축구의 그 챔피언인 줄 모르시죠? 예? 요 비전 갈보리 교회 있잖아요. 축구 잘하거든. 5-2로 깨져버렸어. 영원한 교회 얘기야. 저 언약교회 때문에 워싱턴의 최고관을 언약교회
18살, 19살 팔팔팔팔 뛰는 그 축구 선수들이 6대 빵으로 깨져버렸어요. 누가 잘했기 때문에? 노 감독이. 저는 사실 감독 위에 단장이거든요. 감독은 이엔디인데 좀 내려와서 겸손하게 감독이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축구랑 운동은 찔끔찔끔 안 돼. 쫄깃차게 했거든요. 예, 누가 붙어도 안 돼, 그냥. 이영근 목사님 교회도 자주 했거든요. 그게도 안 돼. 몰라. 김영선 목사님 교회는 안 붙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와다시가 내 미국 워싱턴 영원한 교회에서 에버라스틱 치어트 내 감독이란 말이야, 축구. 그러면, 바나나 킥을 한번 쳐보래. 그 돈 이름에. 아, 나이는 그렇지, 몸은 이렇게 체격이 컸지. 바나나킥을 차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줘. 공을 착각을 막고 응답을 안 해줘. 주님이 응답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 많아. 근데 제 애들이 그 골키퍼를 4명을 세웠거든요. 골은 세워놓고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눈을 살펴보니까 애들이 방심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저끼리 이야기해 방심. 딱 하니까 들어갔을 거 안다니.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전체 13명이 딱 무릎을 꿇대. 사무라이 정신 있잖아요. 세세, 와다시 다치니 샤카 오시이테 부다사이 있다 그래. 그 젊은 애들이요. 그래 좋다. 내가 공을 던지면 헤딩을 해가지고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공을 차라. 나는 세 바퀴 돌고 찬다. 하니까 애들 할 수 있어 없어요. 허와! 와다시 이슈니 믿다고도 나이겠어요. 내 평생에 그런 걸 못 봤대. 와다시와 가야치시다 사카데 내가 개발한 이 축구인데 말이야. 그럼 한번 해봐라. 한 번을 하니까 잘하는 애는 한 번을 올려가지고 돌아가지고 차더라고. 두 번 해봐 두 번은 안 돼. 돈을 그랬지요. 예. 만 원을 그랬거든. 만 원을 딱 걸고 하니까 애들이 죽었다 살 뻔 해. 예? 그래도 못해. 나는 믿음이 있어. 못할 줄 알았어. 그래. 죽음. 그래서 내가 세 번 돌아가지고 열면 또 10만 원. 10만 원이면 일본, 미국도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1000달러 그랬다고. 나는 믿음이 좋거든. 안 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그 축구는 이 체력이 중요한 것이다. 20바퀴를 돌자 할 때 미국 감독은 앞에 서서 돈다. 20바퀴를 돌는데 죽었지 이런 말은 늘어났지. 너는 그런데요, 이 애들이 해가 딱 지니까 다 집에 가버려. 약속을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잘, 한국 애들하고 달라. 한국 애들은 저거 밤 새도록 1시까지 하잖아요. 안 그래, 그 애들은. 그런데 두버스 모욕탕에 갔는데, 아이, 그 부모들이 7명이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다 6명, 아빠 1명이. 내가 납치범인 줄 알고. 근데 아빠가 저 덴버에서 박사 공부한 사람 영어를 좀 해. 예, 6년대 했대. 나는, 어? 그분은 5배나 오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영혼을 빼라빼라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다 고개를 숙이더니 무릎을 딱 꿇더라고. 엄마들도 참 무릎을 꿇고 내가 뭐 된 기분일까요? 일본 춘웅된 기분이라. 그 기분을 누가 알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데요. 학교에 못 들어가요. 아무라도요.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울타리를 뚫고 들어갔거든요. 교장생이 나오고 막 경비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와다시와 내 아메리카 워싱턴가를 키마시다 내 에블라시는 그 철지에 사카 감독이더 말이야. 소데스카 소데스카 소데스카. 그때부터 학교 문이 열리는데 잡아가는 사람 없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일본 아이들이 내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보? 보물같이 보석같이 아, 네. 보여서 그것을 보고 영안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아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영안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홈리스들 보면요, 그냥 안 가. 홈리스들 그냥 찬양 들려주고 빵 사주고 돈은 없으니까 또 돈은 못 주고 기도해주고. 동경대학교 와신다, 제가 와신다 대학에 살고 있거든요. 와신다 대학생들은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 제가 이 모자를 쓴 것은 내가 모자를 안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 삥이라는 것은 뭐라도 못 알아봐. 왜냐하면 와세대 대학뿐 아니라 밤만 되면요, 그 술 마시는 골목을 뭐라 하죠? 한국말로? 선술집. 선술집 골목이 쫙잖아. 동경 그 외노란 길에 쫙 있거든요. 200m, 300m 전부 술집이겠네요. 그 밤만 되면 이 나팔을 가지고 부른 한 미국에서 온 신사가 있다고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NHK에서 방송이 왔더라고. 그리고 방송이 정식으로 인터뷰를 2시간 했네. 근데 집에 가니까 밤 12시 또 하자 또 하자.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요, 나중에는 그 방송국 본부에서 높은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 여자분인데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했는데 또 아니래. 이 방송에 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래. 이 신상에 관해서 얼마나 따지고 묻는지요. 싹 따게 보니까 그것이 우리는 술집에서 술 골목에서 인터뷰했던 그것이 1시간 20분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왜 미국에서 일본에 왔느냐. 이럴 때 내가 뭐랬냐면 나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와라시와 일본인 다 있게 되세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머리가 좋고 친절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뭐가 안 좋네? 왜 일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0.4%밖에 안 되느냐 말이에요. 0.4%. 미국 사람들은 머리도 나쁘고 뚱뚱한 사람도 63%, 이혼한 사람도 63%, 마약 먹는 사람 63%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50%가 천국 간단 말이야. 나는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일본 사람들 천국 데려가기 왔다. 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뚱뚱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그래서 내가 이 악기를 불었거든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불어볼게요. 아멘. 이 NHK 세 번 나가니까요, 이 NHK에서 정식으로 인증해 주더라고요. 당신은 에어로폰 일본에서 넘버원 프로입니다. 챔피언입니다.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효과 있는지. 와세대 대학에 동경대학교 가잖아요. 그 긴자 있잖아요. 록공기 가잖아요. 내가 일본에서 넘버원 프로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자기 방송국에 지은단 말이라고. 다시요. 침이 좀 나오네요. 아까 연습을 많이 했어. 이런 찬송을 부르니까요, 사람들이 이 모자를 쓰고 인터뷰 나가거든요, 텔레비 나갔거든요. 모자를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알아봐. 아, 텔레비도 믿다 히도 됐어요. 텔레비에서 본 사람이네. 전도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아멘. 첫 번째 그 전도 비결은요,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영안이 열려야 돼. 저 사람을 보석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을 천왕같이 봐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해. 내가 이 사람하고 이게 대화를 하기 전에도 그 사람을 먼저 빌링을 통해서 텔레파시를 통해 알아요. 사람을요,
존귀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불교인들은 안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요. 앉으면 남을 칭찬하기 헐뜯어요. 예? 고쳐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곧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예? 천만에. 아무리 남을 헐뜯어 천국 가.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 아무리 남을 헐 천국 가. 아멘. 상관이 없지. 그 불교인들은요. 천국은 못 가지만 이 예의가 발라. 일본은 불국이잖아요. 예의가 발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헐뜯지 않아요. 신고를 하지. 오예, 경찰에 막 신고하지. 잘못하면. 하, 내가 경찰에 12번 잡혀갔잖아요. 전도하다 역전에서 공원에서. 일본 순사들이 얼굴이 밝을까? 무서울까? 무서운 것보다 더 위에 있잖아. 매서워. 딱 끌고 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내가 나를 잡지 마. 돈 다 치미. 내가 간다. 내가 앞에 먼저 가자. 파출소로. 가서는요. 꽝을 치잖아. 당신들이 말이야. 왜 지옥 가게 되는지. 당신이 경찰관 당신도 말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지옥 가게 되는지. 나는 천국을 데려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팔을 불고 외친단 말이야. 나는 일본 사람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경찰들 중에 한 사람 나가잖아요. 한 사람 있을 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두 사람 있을 때는 눈치 본다고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시거든요. 교회에 설명을 안 해. 할 필요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일본엔 교회도 없고요. 교회 이야기하면 무슨 교회라고 생각해요? 동일교. 동일교 생각이 되고 복잡해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매일같이 매일같이 30분을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래.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대화가 뭐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죠. 속삭이는 거 속삭이라 그래요. 막 공부를 말자 이러지 말고 예수님 예수아마 아이시마스 예수아마 예수아마노 사연이니 마테이마스 재림을 기다립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 속삭이라 속삭이라 속삭이라. 12분 잡혀갔는데 5명이 경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은 또 전도를 하는데 아 이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전도하는데 그 애가 명함을 들고 집에 뛰어가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전해줄게래. 너무너무 좋아. 엄마에게 엄마가 딱 집에서 보고 이게 납치비 거구나. 바로 전해 거라. 바로 전해면 경찰관이 또 들고 왔네. 또 잡히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경찰서 딱 들어가는데 키가 큰 경찰서장이 이래 보더니 오! 빌리 선수야 이래서 해? 이래. 내가 두 달 전에 전도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도 달라요. 빌리 선생님 대신 해놓고 빌리 선생 여기 종이에 다 써래. 인적상을 그게 법이래. 일본 법이래. 어 그럼 쓰지 그나 난 그걸 내가 쓰지 일본을 쓸게 가져온 나를 그 나와가지고 모자를 벗고 빌리 선생 기어졌기 때문에 경찰 수사님 그러니까 쫄병들은요 꼽지를 못해. 일본에는요 경찰 수사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집에 갔는데 아 경비대장이 다 못 가게 불렀지. 너 이름 뭐냐? 내 이름 내 모르냐 하니까 모른대. 아니 빌리 너 모르냐? 모른대. 너 이름 마이클이래. 너 누구냐? 경비대장이래. 마이클 와이드래. 그걸 설명하니까 쫙 경비를 다 붙이대. 어제 바로 어제 밤에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다 주면서 앞으로 또 만나자. 그래 오늘이나 또 갈 깁니다. 바이든 집 안방까지 들어가야죠. 벼락까지 들어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고
일본 그 와시다 대학생들이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 제가 일본 노래를 부르거든요. 한국 노래를 분명히 불러볼게요. 지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한국 찬송가에 일본 찬송가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거.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도다. 와다시노다메니주지카니카카레와레니수쿠이요구다사다. 와시다 대학생들이 200명, 300명이요. 어깨도 무스크림을 해가지고요. 와라시나 따매니 저지거니까. 여러분, 그 소리까지 안 들리십니까? 안 들렸어요? 좀 더 크게 부르랄게요. 들릴 것입니다. 일본 와시다 대학교 김무라 교수님이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거를 위협으로 했거든요. 일본 거를 지어주면서 아리랑 곡에다가 찬송가를 금방 외울까 못 외울까요? 이 짧은 거. 금방 예수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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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이 아리가또 와다시노다메니 주지가니 카카레 와레니 스쿠이요 구다사다. 그걸 딱 외우게 놓고 이어폰을 끼워져가지고 이걸 불렀거든요. 세 번만 더 불러달래. 2시간 반 동안 70번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은 굉장해요. 그 사람도 남미 호랑개교 교인이라고. 김우라상 그분이 얼마나 감동하는지만 자기 평생에 이런 감동은 처음이래. 내 밤 10시가 됐는데 내가 가야 된다. 와시다 대학생들에게 또 이 찬양하고 전도를 가야 된다. 자기도 따라가겠대. 그 따라가서 같이 전도하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람들의 그 특징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열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모습이고 할렐루야. 남의 호랑개교 가운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정에 칭퇴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아멘. 그 예수 나를 오라네 있잖아요. 그 찬송을 내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다음 주일에 오면 숙제 검사한다. 30분을 붓으로 쓰라면 정성을 다했어. I can hear myself will calling. I can hear myself will calling. I can hear myself will calling. 이런 30분을 그대로 쓰면서 하루에 매일같이 30분을 부르라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의 힘이 굉장해요. 얼마나 잘 믿는지.
한 분은요 이래 남의 호랑이 그 가운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빌리 센세 내게 그 마지막 편지를 하나 써달래. 그렇죠. 부스라고 편지를 써줬거든요. 써줬는데 간단하게 써줬다고.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요. 예수님 토모니 아이 마쇼 했는데 그분이요 미나코상인 할머니가 그걸 품에 안고 죽었다고. 그걸 그대로 그 넣어줬다고 마지막까지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은 안 전하고 다 교회 이야기, 감이사마 신 이야기 해버리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려. 여호와 증인들이요. 여호와 증인은 찬송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찬송.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지. 여호와 증인 가정에 들어가세요. 저장 미꽃 위에서 라진 맺혀인 큰 소리를 못하니 가정에는 들리면 고발입니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해가 지면 가거든요. 새벽 3시까지 새벽 4시까지 복음을 눈물 받아 감격에 받아 할렐루야. 아멘. 여 증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야 동포들 있잖아요. 제일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못 들어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도표 천국에서 본 여덟 가지 영광 모습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설명해 주니까요. 얼마나 좋.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내 로고거든요. 갈고리 산의 로고인데 2016년 2월 24일 밤 12시에 12시쯤 제가 죽었거든요. 완전히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골수암과 백혈암 너무 심해가지고 심해서 죽어버렸거든요. 6시간 동안 천국 가서 8가지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 모습을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해 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민민대 근데요, 저쪽에 사람들 있잖아, 동포들은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 에라지, 김일, 그 사람 말만 들었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부르부터 눈물 바다가 자기 평생에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봐, 천국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천국에 가서 내가 환영식을 받았는데, 100억 명의 성도들과 500억 명의 성도들이 그 천사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광을 면류관을 줬단 말이야. 와, 그 영광. 그 다음에 그 예배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기 순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예배에. 예.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니까 보지 마세요. 20가지. 천국에는 20가지 두 가지라고. 전부 찬양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축도, 설교도 없고 예. 기도도 없고 축도는 이래 하더라고요. 김치순 목사님 축도 참 은혜스럽게 잘하지요. 윤치남 목사님하고.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연세 들었다고. 시방은 우리 주. 이래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래하죠. 나이가 많이. 인자는 예수님은 그리 안 하더라. 손을 깊이 들고 최선을 다해서 복을 쏟아주시는데 간단해. 살롬 세 번을 외치요. 살롬.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눈을 쳐다보 얼굴을 쳐다보면서 축복을 하시고 모든 성도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축도를 받는데 감동에 감격에 눈물을 받아가 돼. 할렐루야. 샬롬 발까지 들으시더라고. 샬롬. 제일 많이 감동해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영광의 면류관 받은 저도 아니고 한쪽 강도 있잖아요. 바로 1초, 10초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강도가 제국 감독이야.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살인자인데 마지막에 예수 믿음 때문에 천국 간 거. 와, 제국 감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동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고시더라고. 고재봉. 고재봉이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43,011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왔는데, 만난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 만난 사람은 200만 명 되는데, 43,011 사람을 전도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전쟁이 나면, 우리에게 핍박이 오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오시옵소서. 네, 오늘 43,011가지 간증이 있지만 몇 가지 간증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